요즘 달리기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건 아마추어 분들, 심지어 한 기자, 오 기자도 할 수 있는 그냥 마라톤 대회입니다. 어디 떨어지거나 빨리 가, 아니 마라톤. 장소가 미국의 테네시주긴 한데요. 그냥 뒷마당만 돌면 돼요. 뒷마당? 아니 근데 뭐 저는 또 풀코스 완주도 해봤기 때문에. 그래. 진짜? 네. 대단하다. 네, 저는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오케이,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약 6.7km 거리를 1시간 이내 최대한 많이 돌기만 하면 끝이에요. 단, 이 마라톤은 누군가 죽어야 끝나는 진정한 데스매치 대회입니다. 이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마라톤의 진심인 마친자들이고요. 1시간만 뛰면 끝이 아니라 1시간 뛰고 약간의 휴식을 취한 뒤 1시간 동안 또다시 달리고 쉬고 달리고 쉬고 달리고를 반복해서 당연히 이 마라톤 대회에서 완주하지 못하고 탈락해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서바이벌이야?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마라톤은 계속됩니다. 6.7km가 670km가 될 수 있는 저세상 마라톤 대회 빅 덕스 백야드 울트라, 큰 개의 뒷마당 울트라 마라톤입니다. 별 대회가 다 있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경쟁하게 되면 오버페이스를 한다고. 그렇지. 그게 굉장히 힘든 거거든. 대회 개최자이자 뒷마당의 주인 레이크에 따르면 제한된 공간과 자원으로 재밌는 레이스를 만들고 싶었지. 이 마라톤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 않고 함께 달리니까 좋잖아. 그리고 결승선도 없고 끝도 없는 마라톤 대회이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 지구력은 필수고요. 예, 밤에 밤. 랜턴 키고 하잖아. 야, 해야지. 저 위험해. 안 끝납니다. 최후의 승자가 되면 타인은 물론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스릴까지 최고의 마라토너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72개국 수많은 마친자들이 그렇게 저세상 마라톤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 기록은 2021년 무려 밤낮 없이 71시간 동안 85바퀴 569km를 완주한 마라토너가 갖고 있습니다. 아, 마라토너시구나 이제. 올해 10월 대회가 있습니다. 아주 10월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무슨 일정이 있죠? 소영이 생일이 있습니다. 소영이 생일을 저기서 우승컵을 갖다 줘요. 야, 의미 있다. 네. 의미 있다. 소영아, 네? 너만 생각하며 뛰었어. 네. 우승 상품이 뭔지 그걸 좀 보고 가겠습니다. 트로피. 뒷마당이 지옥으로 변하는 저세상 마라톤 대회. 저희는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그 스릴을 느껴보겠습니다.